오늘 같은 날도 있구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 심리, 사회, 연애 현상을 알려드리는 상담 심리학 박사 권영찬 소장입니다. 오늘과 내일은 우리 청주에서 가수 황용님 콘서트가 있습니다. 잠시 후 제가 일을 정리하고요. 우리 직접 취재를 나갈 텐데요. 자, 그 전에 앞서 대구 콘서트에서 우리 신청곡과 사연 마지막으로 한 곡도 올려드리겠습니다. 뒤늦게 공부를 시작한 우리 한 팬의 사연과 함께 우리 가수 황용님 첫 번째 데뷔곡인 첫 번째로 부는 곡이 있습니다. 바로 붓입니다. 그 노래를 소개하는 모습과 열창하는 모습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따뜻한 사연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구역 B열 9번 안볼때님. 안볼때님? 어디 계시죠? 머리 왜 그러세요? 아, 쓰고 계신 거예요? 용인 전다고 다 머리 하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자, 사연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늦깎이 학생으로 뒤늦게 공부를 시작해서 나이 50이 되어갈 즈음 교사라는 직업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 이야, 50, 참 대단한 일이죠. 스스로도 칭찬해야 마땅할 일이겠으나 저에게는 늦은 나이에 교사가 되었다는 자부심보다 가족에 대한 미안함이 더 많이 남아있습니다. 아줌마가 아이를 키우며 그 어렵다는 공부를 하다 보니 식구들에게는 소홀해질 수밖에 없었는데 집안일은커녕 제대로 밥을 차려주지도 못했지요. 어느 날 딸아이 학교 급식에 문제가 생겨서 도시락을 싸가야 했는데 딸은 제가 바쁜 것을 알고 빵을 사 먹겠다고 하더라고요. 저야 당연히 그러라고 했지요. 당연히 그러시면 안 돼. 그런데 도시락을 못 싸오는 딸애가 안쓰러웠던 친구가 자기 엄마한테 말해서 저희 딸의 도시락까지 싸다 줬다고 하더라고요. 시간이 한참 흐른 지금까지도 딸아이가 그 일을 기억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너무 미안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나만의 성취를 위해 집안일은 등한시하고 달려온 세월, 되돌릴 수 없는 시간들에 대한 미안함에 늘 한쪽 가슴이 저려 있었습니다. 그러다 방송에서 우연히 가수님의 인생아 고마웠더를 듣게 됐는데 늘 죄인 같던 저에게 생전 처음으로 누군가가 잘 살았다, 훌륭했다라는 말을 해주는 것 같아서 눈물이 났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치유되는 것을 느꼈지요. 2023년이 저물고 2024년 새해가 시작되는 시점에 가수님이 불러주시는 붓을 듣고 지난 아픈 기억은 잊고 모두가 희망찬 새해를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사연을 남겨주셨어요. 이렇게 하시면서 방금 선생님이 이제 붓을 신청을 좀 해주셨는데, 근데 이 노래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이게 제가 가요제에 이제 한창 이제 없을 때, 가요제 나갔을 때 이 노래로 제가 대상을 받았었잖아요. 아시죠? 네. 어떻게 보면 저한테도 가수가 되는 발판이 되어준 노래인데 새로운 시작을 앞둔 오늘 다 함께 들으면 그 의미가 더 크게 다가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은 이거 더 떨린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붓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황용씨가 직접 부른 붓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마음의 여력이 있다면은 청주로 꼭 오시기 바랍니다. 현장 티켓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뵙겠습니다. 겨운 세월을 버티고 보니 오늘 같은 날도 있구나. 그 서름 어찌나 말할까. 이리 오게 고생 많았네. 70년 세월 끝까지 깨무슨
머리 왜 그러세요? 아, 쓰고 계신 거예요? 용연 돈다고 다 머리 하신 거 아닌데. 알겠습니다. 자, 사연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늦깎이 학생으로 뒤늦게 공부를 시작해서 나이 50이 되어갈 즈음 교사라는 직업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 참 대단한 일이죠. 스스로도 칭찬해야 마땅할 일이겠으나 저에게는 늦은 나이에 교사가 되었다는 자부심보다 가족에 대한 미안함이 더 많이 남아있습니다. 아줌마가 아이를 키우며 그 어렵다는 공부를 하다보니 식구들에게는 소홀해질 수밖에 없었는데 집안일은커녕 제대로 밥을 차려주지도 못했지요. 어느 날 딸아이 학교 급식에 문제가 생겨서 도시락을 싸가야 했는데 딸은 제가 바쁜 것을 알고 빵을 사 먹겠다고 하더라고요. 저야 당연히 그러라고 했지요. 당연히 그러지 마. 그런데 도시락을 못 싸오는 딸애가 안쓰러웠던 친구가 자기 엄마한테 말해서 저희 딸의 도시락까지 싸다 줬다고 하더라고요. 시간이 한참 흐른 지금까지도 딸아이가 그 일을 기억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너무 미안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나만의 성취를 위해 집안일은 등한시하고 달려온 세월, 되돌릴 수 없는 시간들에 대한 미안함에 늘 한쪽 가슴이 저려 있었습니다. 그러다 방송에서 우연히 가수님의 인생아 고마웠더를 듣게 됐는데 늘 죄인 같던 저에게 생전 처음으로 누군가가 잘 살았다, 훌륭했다라는 말을 해주는 것 같아서 눈물이 났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치유되는 것을 느꼈지요. 2023년이 저물고 2024년 새해가 시작되는 시점에 가수님이 불러주시는 붓을 듣고 지난 아픈 기억은 잊고 모두가 희망찬 새해를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사연을 남겨주셨어요. 이렇게 하시면서 방금 선생님 이제 붓을 신청을 좀 해주셨는데 근데 이 노래는 제가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이게 제가 가요제에 이제 한창 이제 없을 때, 가요제 나갔을 때, 이 노래로 제가 대상을 받았었잖아요. 아시죠? 네. 어떻게 보면 저한테도 가수가 되는 발판이 되어준 노래인데, 새로운 시작을 앞둔 오늘, 다 함께 들으면 그 의미가 더 크게 다가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은, 아유, 더 떨린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